젖꼭제물은 유방애무에서의 정점에 이릅니다. 그래서 신경 써서 애무해야 질 좋은 칭찬을 들을 수 있는데요. 단순히 혀로 애무를 하기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여성분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젖꼭지 애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공포터가 젖꼭지 애무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지법. 엄지, 검지, 중지를 이용해 손가락을 오므리며 젖꼭지를 살짝 쥐는 애무법입니다. 상하로 잡게 되면 힘이 들어가서 오히려 통증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각형으로 쥐는 삼지법에 익숙해지면 여성의 위에서 올라타 열심히 움직이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자극을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삽입 전 애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콩 굴리기. 유두를 손가락에 쥐고 혀로 굴리는 애무법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역시 두 손가락 사이에 끼운 상태에서 혀로 애무하는 것은 아무 효과도 없다는 것이죠. 손가락 사이에서 신경의 일부가 마비가 되어 제대로 된 자극을 느끼기도 힘든 가운데 혀로 진행되는 민감한 애무는 더더욱 효과가 없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젖꼭지의 3분의 1 지점만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살짝 제으면 고정이 되며 나머지 3분의 2 부분은 혀로 정성껏 애무하면서 원하는 자극을 마음대로 줄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양손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셋째, 가슴 모으기. 양손바닥으로 여성의 양쪽 유박을 모아서 젖꼭지가 최대한 가깝게 모이게 합니다. 입으로 양쪽 젖꼭지를 오가며 애무를 반복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입술 한 가운데로 젖꼭지를 애무하지 말고 입술의 양 옆부분으로 애무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의외로 까칠한 혀끝보다는 부드러운 혀의 옆부분으로 젖꼭지를 애무하는 것이 훨씬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왼쪽 유두는 혀의 왼쪽 부분, 오른쪽 유두는 혀의 오른쪽 부분으로 애무를 하게 되면 양쪽 젖꼭지를 왕복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어 끊기지 않는 자극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젖꼭지를 손가락만으로 애무하고자 할 때는 기본적인 부분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엄지손가락으로는 애무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유두는 손톱을 세워 돌려가며 애무합니다. 셋째, 새끼손가락은 쓰면 쓸수록 좋습니다. 넷째, 손가락 사이에 젖꼭지를 끼우는 애무를 하려면 검지와 중지를 사용하되 손등이 여성의 가슴에 닿은 상태에서 젖꼭지를 끼워 가볍게 손가락을 움직이며 자극하는 것이 낫습니다. 남성의 손가락 힘은 스스로가 인지를 못하지만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당연히 여성의 젖꼭지가 아플 수밖에 없으니 힘의 배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매번 기억해야 하죠.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강연으로 초대합니다.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오러브.